그렇구나. 케이,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지금은 못 만나지만 언젠가, 언젠가 꼭. 괜찮아. 나 기다리고 있을게. 진짜 떠올려주라, 제발. 고, 이 꽃다발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야. 있잖아, 케이는 아직 못 오는 거야? 2월 5일에 탄생하래. 할머니네 집 마당에서 가져왔어. 있지, 케이랑 만나고 싶어. 기다리다 지쳐서 악령이 됐나 본데, 이거 어째 보니까. 그러다 이제 엄마 아빠도 안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악령이 되지 않았나 2년이나. 싶다. 그러니까 2년이나 아무도 안 와준 거니까. 이 꽃은 말이야, 물망초라는 거야. 만나고 싶어. 사고가 나고 아무도 못 오지. 엄마랑 아빠 계속 안 와줄. 어떡하냐, 정말. 케이랑도 계속 못 만났어. 아직 푸딩 때문에 화난 걸까? 제대로 사과할 테니까 혼자 있는 건 외로워. 맞네. 외로워. 아, 진짜 물망초의 꽃말이 진짜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인데. 와주지 않는 거야? 날 잊어버린 거야? 싫어. 싫어. 잊지 말아줘. 그래서 결국 잊지 말아줘. 이렇게 된 거구나. 잊지 말아줘. 잊지 말아줘. 내 이름. 아, 이 시점으로 돌아왔다. 네, 케이요. 기억나. 단한 명뿐인 내 형제.
계속 널 만나고 싶었어. 드디어 만났어. 엄마랑 아빠 안 오게 돼서. 혼자 있는 건 추워서. 그래도 할머니네 집 몰라서. 나도 모르게 널 부르고 있었어. 그래도 네가 와줬는데 외로워서 색감해서 널 몰라봤어. 미안 고 나 때문에 넌 나무에서 떨어져서 내가 꿈을 걸어놔서. 그런데도 나만 멋대로 힘든 일을 잊고 혼자 살아서. 나는 울지마 케이. 나 화 안 났어. 네가 살아있어줘서 기뻐. 그래도 증거는 네가 갖고 있어. 나 산타 할아버지한테 케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했거든. 그러니까 네가 건강해져서 기뻐. 게다가 네가 내 이름을 떠올려줬어. 또 내 이름을 불러줬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고마워. 케이, 웃어줘. 아플 때 항상 슬퍼 보이는 표정만 지었었어. 그렇지만 이제 제대로 웃을 수 있잖아. 웃을 수 있어. 고마워. 고마워, 케이. 이제 가야 해. 싫어. 빼쟁이, 이번엔 내가 엄마랑 아빠를 독차지할 거니까.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오면 안 돼. 마지막으로 약속하자. 날 계속 기억해줘.
이제 두 번 다시 귀찮을게. 어라 나 케이 괜찮아? 히카루는? 다 끝났어. 우리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거야. 케이 어린아이처럼 계속 우는 나를 보고 유키는 조금 난처한 듯한, 그렇지만 어딘가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 이거 케이구나. 조금 닫혀있던 보물 상태에서 형형색색의 감정과 추억이 다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넘쳐나와서 꼭 잡아둔 손에 옮긴 그리움을 느꼈던 이유도 지금은 알 수 있다. 코는 이제 춥지 않을까 라고 중얼거리자 그날 죽이고만 4살의 내가 먼 곳에서 코와 손을 잡고 웃어준 것 같았다. 한겨울의 반딧불이. 미치겠다 정말. 노래 때문에 한 번 더 울어. 노래 때문에 한 번 더 울어 아주. 그렇구나. 그게 잘한 일이었는지는, 잘한 일이었는지 잘못한 일이었는지 내가 정할 수 없지만 지금은 그저 기억해두고 싶어. 코우도 부모님도 추억을 계속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 응, 그거면 돼. 참, 꽃 가져왔어. 눈만 있으면 살 풍경하니까. 고마워. 이 강아지 풀 같은 건 뭐야? 버들 강아지야. 봄을 알리는 꽃이라고 불리고 2월 5일이 탄생화. 물망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꽃의 꽃말 뭐일 것 같아? 강아지니까 귀여워? 강아지니까 라는 생각은 나쁘지 않지만 귀여움이 아니야. 그럼 뭐야? 버들 강아지의 꽃말은 자유. 분명 좋아할 거야. 응. 눈이 내리네. 이제 가자. 응. 추워. 케이, 추우니까 서둘러. 나도 알아. 아, 너무 좋았어요 이번 게임. 응?
아, 여기서부터는 오마케방입니다. 오마케방의 실황이나 스크린 업로드는 삼가시길 바랍니다. 에, 그러면 지금 세이브를 해두고 오마케방은 저 따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틀로 돌아가죠. 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겨울의 반딧불이 실황을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지쳤어. 너무 울어서 지쳤어. 솔직히 말하면 지금 눈은 아프지 콧물은 자꾸 나오지. 나 솔직히 아까 한창 그래서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의 이 여자의 갑자기 그렇게 대사나와가지고 아 정말 아무튼 정말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한겨울의 반딧불이 이렇게까지 정말 펑펑 온 건 너무 오랜만이지 않나. 조금씩 조금씩 그런 적은 많아도 이제 눈물 글썽하거나 근데 이렇게 펑펑 우는 건 너무 오랜만인데 그만큼 눈에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네요. 눈이 아파요 지금. 나 내일 100% 눈 볼 것 같아. 어떡하지? 감동적인데 눈물이 안 나와요. 두 분 다 우시는 거 귀중하게 내 저장해 놓겠습니다. 아 나만 울었어요? 오스님은 안 울어 이런 걸로. 여러분 모르는구나. 오스님은 이런 걸로 안 울어. 나만 울지. 뭔가 좀 제가 감성적일 때가 되는 경우가 예를 들자면 그 TV 프로그램 중에 TV 동물 농장 같은 거 있죠. 그럴 때에서 뭐 동물 학대를 당한다는 거 아니면 좀 뭐 누가 버리고 가서 길가에 뭐 돌아다니고 있다던가 그런 경우는 잘 네. 네 그런 거는 살짝은 요소가. 네 살짝은 눈물이 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야, 매정한 감동적인... 사람이야. 냉정한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이야. 감동적인 거는 확실히 느끼는데 희한하게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보소. 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실제로 친할아버지 중학교 때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이 안 나와서 솔직히 많이 당황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울진 않았지만 두 분 보고 흐뭇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정말 네, 여기서 오늘 한겨울의 반딧불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겨울의 반딧불이 에피소드 3에 이어서 엔딩 봤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다른 게임에서 다시 만나죠. 이런 감동적인 명작 게임인 줄 알았으면 좀 더 목소리를 확...